옥수수하고 하물토마토 태국 고추 우리 줄기콩이라는 거 줄기콩 네. 사과도 들어갔죠 사과 포도 난 옥수수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좋아 그린 파파야로 만드는 겁니다 솜땀을 드셔보신 분들은 보통 파파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거 옥수수로도 하고 과일도 하죠 이 집은 일반적인 파파야 아닌 다른 재료들로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특히 유명한 게 옥수수 들어간 거 제가 지금 시킨 거는 닭날개 구이하고 옥수수하고 과일이 들어간 예, 솜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닭날개 구이 저게 이산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원래 진짜 솜땀 좋아하는데 이 집에 와갖고 이 과일 솜땀 먹어보고 오, 솜땀 하면 전 무조건 당연히 파파야라 그린 파파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상식을 깬 겁니다. 식욕이 확 돌아요. 라임도 그냥 쓰라고 같이 진이갖고 라임즙이 나오겠고 옥수수하고 하물토마토 태국 고추 우리 줄기콩이라는 거 줄기콩 네. 사과도 들어갔죠 사과 포도하고 옥수수하고 액젓에서 짭짤함 라임의 시큼함 고추의 매콤함 정말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먹으면서 계속 입맛이 돋습니다 잘 찍었는데 토마토도 잘 어울려. 난 옥수수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좋아. 짠. 원래 손으로 이렇게 쫀득쫀득해서 똑같아. 안남미라고 해서 태국은 보통 날아다니는 찰기 없는 밥인데 북동 쪽에는 찹쌀이 많이 난다. 원래 오리지널로 먹으려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국물에다 이렇게 찍어서 습관적으로 자꾸 손으로 뜯게 되네 찹쌀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이게 그냥 맨밥보다는 쫀득쫀득한 밥이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궁합이 진짜 좋습니다 아 닭고기 냄새가 사람을 미치게 하네 와 까먹고 있었던 닭날개를 먹어야겠네 맛있다 그리고 요거 요 집에서만 있는 이산 음식을 전문하는 집에서만 있는 소스 보통 이 찍어 먹는 소스를 남찜이라고 하거든요. 남찜 째우라고 해서 이산 지역 사람들만 만들어 먹는다는 소스를 여기서 맛볼 수 있죠. 요 간장찜 찍어봐야죠. 뭐, 무슨. 안 찍어도 맛있는데 찍으면 더 맛있어요.
남찜째우를 먹어보면 아, 이산 음식의 특징이 확실히 단맛을 많이 배제하고 짭짤하고 매콤한 걸 강조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이거는 남찜째우는 단맛이 없습니다. 이제 이산 지역에서는 원래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단맛이 별로 없는 솜땀이었고 이산 음식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의 입에 맞춰서 변형돼서 약간 단맛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아, 108바트 나왔습니다. 108바트면 108바트. 3,600원? 오, 괜찮다.